네, 아, 저 백년은 편 드셔봤나요? 혹시?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처음 먹었거든요. 네. 엄청 맛있더라고. 그 백년 편 하면 또 정 프로님의 멘트가 있죠. 그죠? 간식으로뿐만 좋은 게 아니라 식사로 좋고 간식으로 좋고 항상 좋다고. 물에 말아서도 좋고. 네, 언제나 좋습니다. 백년 편. 네, 알겠습니다. 맛집이죠. 맛집.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저희 미래에셋증권 진짜용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집학원님. 네. 빨리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결국 그 AI는 그 코로나로부터 자유롭다는 걸 증명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니 어제 지금 방송 전에 사실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께서 이제 충격을 좀 드신 것 같더라고 어제. 아 리얼 드래곤에. 네. 그 앞에서 이제 진짜 두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약간 충격을 드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방송으로 보는 거와 현장감이 꽤 굉장히 그렇죠. 다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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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하여튼 많은 이제 방송으로 보면 약간 적기 느낌인데 현장에서 보면 약간 잡기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멘트 잘 조절해야 됩니다. 아, 네. 앞으로 현장에서 장 팀장님 보면은 웃음을 어떻게 참아야 될지 약간 네. 벌써 고민이 다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미국 증시 중요한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1.82% 상승한 33,544포인트, S&P 500이 2.14% 상승한 4,262포인트, 나스닥이 2.92% 상승한 12,93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 철회를 할 수 있다 의사가 이제 내비치면서 어떤 사태에 대한 해결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의주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네. 또 하나는 이제 좀 중요한 인물인 사라 블룸 라스킨이라고 전 이제 재무부 장관이신데 네. 이분이 원래 연준 부의장 후보로 지명이 되셨다가 사퇴를 하셨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했던 이유가 이제 매파적 성격이 이제 굉장히 강한 분이신데 네. 그 예전에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이제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라 블룸 라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나 강력한 이제 규제를 연준이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규제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뭐 금융권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로 대표되는 이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 왔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게 이런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금줄이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월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민주당 지지를 많이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너무 이런 매파 성격이 강한 분이 올라오는 것도 부담을 조금 느낀 상황이기도 했고요. 다행히 이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안도를 많이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 지금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하회를 했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낮게요. 예, 고무적이죠. 네. 물론 여전히 높습니다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계속 기대를 하는 부분은 네. 물가 지수가 어쨌든 상반기에 피크를 찍을 것인가 이 네.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게 지금 피크아웃을 하고 내려간다는 게 눈으로 확인된다면 네. 주가는 빠르게 안정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키 팩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니까요. 네. 예. 이번에 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좀 뭔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뭐 잠깐 그냥 출렁거림인지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지수 변동성만 봤을 때는 변동성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1월 달에 지수 하락폭이 10%였어요. 나스닥이. 네. 지난달에 한 5% 정도 되고 5-6% 됐고 지금 한 4% 5% 어제 오른 거 하면 이제 한 4% 정도 되는데 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어요. 변동성도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노출된 악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무뎌지고 이제 더 이상 추가로 나올 악재가 딱히 보이진 않는 상황에서 네. 약간의 이제 일종의 이제 눈치 싸움 같은 거죠. 어느 시점에서 뭔가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이제 타이밍만 보고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요? 오늘 무슨 날이죠? 연준 FOMC. 아 FOMC. 예, 아, 예 그렇죠. 오늘 총화정책 회의인데 네네. 사실 오늘 회의 자체는 뭐 네. 25BP로 거의 굳어진 분위기니까 네네.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선물 옵션 만기일 정도가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기점으로 네.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회의보다는 5월 달에 있을 다음번 회의에서 25BP냐 50BP냐 이 부분을 더 촉각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전쟁이라든지 뭐 변수가 많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뭐 가늠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 몇 차례 올릴 것이냐 뭐 6번 얘기도 있고 7번 얘기도 있고 뭐 8번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5월 달에 뭐 25BP냐 50BP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크게 몇 번 하느냐 짧게 나누어가지고 여러 번 하느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시장이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마도 3월 FOMC 회의에서는 25BP로 거의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문제는 연준이 향후 3번의 FOMC 회의에 걸쳐서 100BP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25BP에서 또 50BP 올린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50이면은 5월달이나 6월달에 이번에 25면 예, 5월달이나 6월달에는 50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때가 오히려 또 변동성이 또 있을 그렇죠. 사실 한 번에 50BP 올린 건 시장에 충격을 좀 주는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는 CPI 체크하게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건 유가가 급격히 내려오다 보니까 CPI 영향이 조금 줄어들고 인플레이에 대한 부담도 약간 줄어들고 있으니까 일단 3월은 25BP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의 한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예전에 25BP 그러니까 3월달 금리 인상을 보고 나서 내가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하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50BP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까지 또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계속 발목을 잡는 거고 네. 사실 3월에 25BP 할지 50BP 할지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네. 딜레이 시킨 건데 네. 저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 기다리느니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알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지금 시장을 그래도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계속해서 중요한 지지선 나스닥 12,500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달에도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온 날이 있었고 네. 어제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지지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점점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수렴하는 형태에서는 어느 순간 방향성을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하는데 현재 어떤 하락폭이라든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추가로 나올 만한 어떤 악재를 계산해 봤을 때는 상승 쪽이 더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예,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매수를 네. 예,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가 어제 메타 플랫폼스 산 거 얘기했거든요. 들으셨어요 혹시? 들었죠. 아, 집에 지켜보고 오케이. 있었죠. 어, 네. 알고 있네. 봤어. 채팅에서. 네. 이거 본 거예요 이건. 네. 자, 그 특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관심 있으신 엔비디아가 어제 7.7% 상승을 했는데 네. 미국 투자회사인 코엔에서 2030년까지 메타버스 산업이 고속 성장을 할 것이다. 현재 엔비디아의 APS가 약 $4 정도 수준인데 네. 이게 $28까지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어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PR이 한 50배 정도 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그럼 실제로 여기 전망대로 EPS가 $28 간다고 가정을 하고 밸류에이션 조금 할인해서 한 30배 정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주가가 $84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종가가 한 $230 정도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네. 갈 수 있다는 계산인데 야.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숫자가 그렇게 뭐 불합리하거나 황당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최파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과거의 트렌드에서 CPU보다 GPU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걸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단순 거품이 꼈다고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향후 보게 될 메타버스나 그래픽의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GPU 중요도는 적행으로 더 높아지게 될 것 같고 거기서 엔비디아는 빼고 갈 수 없는 종목이겠죠. 뭐 얼마에 사느냐의 문제지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게 보는 이유가 네. 이제 앞으로 커질 신사업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꼽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사업 두 가지가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쪽이거든요. 그 두 가지 분야 모두 필수적인 부분을 다 엔비디아가 역할을 한다는 게 크고요. 한쪽만 들어가도 큰 시장인데 양쪽을 다 역할을 수행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통합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부분을 다 서비스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상용차 업체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용차 업체들은 결국은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와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이제 벤츠 E클래스 같은 S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내놨고요. 중국에 있는 뭐 니오라든지 샤오펑 같은 회사들도 이미 엔비디아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죠. 예, 뭐 제규어 같은 회사들도 지금 맺고 있고 결국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가장 이제 좋은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 역할이라든지 뭐 임무가 상당히 저는 클 것 같고요.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주가가 상당히 이제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상에 이제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엔비디아를 살 걸 그랬습니다. 아니 둘 양쪽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기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는 예 저는 뭐 당연히 이제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그 항공주도 어제 의미 있게 올랐는데 델타 항공이 8.7%, 아메리칸 에어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도 9%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매출 전망이 다 상향을 했는데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이미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그때 수치를 넘어섰고 네. 지난주 일주일 단위로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미국도 사실은 이제 예, 상당히 이제 여행이 거의 회복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 전체 이용자 수로는 네. 올해는 2019년 수준까지 올라올 거고 예, 이미 이제 내년부터는 그 이상을 이제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니까 네. 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유가가 지금 안정을 찾는 부분도 예,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델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직은 2019년 위치까지는 오지 않았죠. 많이 낮죠. 예. 이제 대부분 항공사 같은 경우는 다 그때 주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약률은 넘었는데 아직 주가는 그 아래 있고. 그렇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조금 나중에 좀 크게 상승할 여력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네, 그래서 이제 네. 리오프닝 주들이 지금 네. 이거 항공주 외에도 뭐 카니발이라든지 네. 이런 숙박업소 같은 업체들도 다 같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결국은 저희가 남은 불확실성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오미크론이 있는데 또 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또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스텔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예측 못한 게 계속 나오면 자꾸 딜레이 됐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거고요. 사실 저는 작년에 이미 오픈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랬어요. 조금 길어지는 거죠. 오픈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예, 네. 빨리 저도 비행기 타고 나가보고 싶은데. 네. 자, 오늘 또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아까 제가 잠깐 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좋지 않은 시장에. 예,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예,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중국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홍콩 항셍 H지수가 12.5% 상승을 해서 6,889로 마감을 했거든요. 지수가 12%가 상승을 했는데 야. 우리가 보통 뭐 코스닥 작은 주식이 한 10% 오르면 아 작은 주식 많이 올랐다 이러는데 네. 지수가 11%니까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네. 항셍 지수가 이제 한 달 만에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역대 낙폭이 이제 네. 역대 낙폭 제일 컸던 게 2007년에 서프라임 사태 때 이때 67% 하락을 했었고요. 2015년도에 유동성 리스크 때 45% 하락을 했는데 지금 락다운 사태 때 지금 45%를 하락을 했어요.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거니까. 오늘 급등한 이유는 그 중국 국무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긴급 특별 회의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이제 알려지면서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은 다 있었다. 예, 시장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 맞춰주겠다가 예, 핵심 내용이고요. 뭐 크게 나누면 이제 여섯 가지로 거시경제 부분, 부동산 부분, 해외 상장 기업,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그 부분이고요. 네. 플랫폼 규제 부분, 우리 다 아시는지 플랫폼 기업들,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고요. 홍콩 시장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언급된 단어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것이다.
해외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미중 양국이 지금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이 나올 것이다. 플랫폼 규제 개선 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관련 부처가 시장에 유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시장 관심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대응하겠다. 사실 이게 립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시장이 너무 이제 급락을 하니까 립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무시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일단은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규제를 했는데 뭐 10분의 1 토막씩 내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방금 말씀하신 뭐 립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규제만큼이나 큰 하락만큼이나, 뭐 물론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모르겠어요. 뭐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네. 10분의 1 토막 난 게 반등의 폭도 굉장히 거치게 나올 거라는 건 리즈너블 합리적인 추정이긴 한데 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10분의 1 토막 나기 이전에 그 가격 자체가 지나친 기대가 많이 반영된 건 아닌지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사실 규제 때문에 10분의 1 토막 난 게 아니라 원래 한 3분의 1 토막 날 정도로 과대하게 비싼 가격이 규제를 받으면서 매우 과도하게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과도한 가격은 배제하고 봐야 되는 거니까 10분의 1 토막 났더라도 거기서 10배 가는 게 아니라 반등은 사실 뭐 50% 70% 끝날 수 있는 게 그 거대한 하락 이전의 가격이 너무 비합리적인 수준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매수의 기준 역시도 많이 빠진 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툴이 돼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하는 게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건데 많이 놓치게 돼요. 많이 밀렸으니까 산다? 10토막 난 게 다 같은 게 아니고 그렇죠. 좋은 게 10통원 났으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퀄리티가 안 좋은 종목이 너무 과대평가받았다가 100분의 1통원 나도 사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 나눠서 봐야겠죠. 네, 규제 때문에 10분의 1통원 났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원래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밀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관리하실 때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중국의 비중을 늘리시나요 혹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 그걸 선호하는 건 관리의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 나눠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험 자본을 태울 때죠.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 자산 30억 가지고 연간 10% 수익을 원해라는 분한테 지금 리스크한 자산을 넣어줄 이유는 없을 건데 만약 어떤 고객분께서 나 2, 3천만 정도 여유 자금이고 재미삼아 해보겠어 라고 하면 리스키한 것 태워볼 만한 타이밍이죠. 지금 네.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네. 방금 최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이 지금 밸류에이션 PBR 기준으로 한 배 이하로 떨어졌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까지 빠진 상황이고 이제 언제나 급락 이후에는 반등도 빠릅니다. 그건 과거 사례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2015년이라든지 2007년에도 동일하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등을 노린 기술적 투자는 당연히 이제 합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보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약간 완화를 하겠다. 자,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 좀 핵심으로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회담 상황에 대해서 뭐 잠깐 또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 이제 조금씩 희망 섞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나마 네. 긍정적인 부분 같고요. 아무래도 양쪽 다 소모적인 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 선생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명분. 명분이죠. 네. 명분 중요하죠. 좋은 답변인데요. 명분 중요하죠. 명분. 예. 네. 손자병법에도 첫 그래 거기에 나오죠. 네. 하늘에 뜻이 있어야 된다. 전쟁이라는 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원했던 답변은 사실 이제 보급인데.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명분도 중요하죠. 네, 러시아가 명분 없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죠. 네, 이제 보통 과거 로마군부터 뭐 지금 미군도 마찬가지로 병참의 중요성이 가장 이제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병사 싸우는 병사가 한 명 있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병사는 세 명이 필요한 정도로 이제 보급이 중요한데 러시아 입장에서 남은 시간이 길지가 않다는 부분이죠 이제 러시아는 원래는 속전속결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틀어지다 보니까 이런 보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양쪽 다 시간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떤 시점에서 이제 엑시트를 요구를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건데
결국은 기존의 러시아 요구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나토 가입 이제 불허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그 분쟁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의 합법적인 크림반도까지 인정을 할 것이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까 젤렌스키 대통령 말 얘기한 것처럼 나토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한 걸음 용인이 물러설 용의가 있다. 그 대신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미국이나 나토에게서 어떤 일종의 안전 보장 각서 같은 거는 요구를, 그러니까 다른 방변으로 나토 가입을 안 할 뿐이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어쨌든 뭔가 이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회해서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영토에 대한 부분,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견이 많이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네. 양보가 없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고 나가느냐, 결국은 양쪽 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부분에서 예,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서로가 인정을 하고 양보를 하느냐, 네. 이거를 조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또 이제 그 디폴트에 관련돼서 네. 디폴트 러시아가 오늘 이제 이자 지급 예정일이었고 네. 3월 달에 이제 총 4번 이자 지급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디폴트에 대해서는 사실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별로 이제 뜻이 없는 상황이고, 그 자신들이 이제 적성 국가라고 표현, 적대 국가라고 표현한 몇 개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에 대해서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아, 달러로 지급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10원짜리 준다는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이제 핑계를 일종이 되는 거죠. 아, 너희들이 이제 금융 제재를 했기 때문에 네. 제공을 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루블화로 가져가인 건데, 사실상은 이제 디폴트 상황인 거죠. 안 주겠다는. 그 1918년도에 러시아 혁명, 그러니까 공산당 혁명이죠, 일어난 이후로 이런 외채를 못 갚은 건 처음이니까 어찌 보면 굴욕이죠. 네. 제국을 자처하는 나라인데 어쨌든 루브라 디폴트는 한번 있었는데 99년도에 이제 근데 이제 국제적인 이런 외화 채무 불이행은 처음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러시아 디폴트 자체보다는 이게 이제 신흥국 쪽으로 이제 전이 돼서 이게 더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용 등급 낮은 다른 신흥국들이 뭐 조달 비용이 더 많이 들면은 아무래도 더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뭐 폴란드라든지 터키 일부 동유럽 국가들 제외하고는 뭐 그런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추가로 어딘가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는 계속 관찰을 주의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 디폴트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의 이제 전체 자산에서 러시아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는 않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 또. 예, 예. 예, 그래서 또 중국도 호재가 나왔고, 예, 그래서 한번 또 글로벌 시장에서 좀 반등의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메타 플랫폼 수는 가지고 가는 걸로. 네. 오늘 진짜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인가요? 저희 예, 수요일 우리 만나는 목요일, 시간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미국 선물 많이 오르고 있고요. 사실 시장의 바닥을 맞추는 거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사실 2월 말 정도 거의 바닥권 아니겠거니 했는데 지금 더 밀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심리의 영향력, 그러니까 시장을 공포가 지배한 시기가 지나갈 때는 굉장히 큰 기회일 때가 많은데, 다행히 또 극단적인 공포 조금 지나가는 게 아닌가, 최근 심리 지표들이 약간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번 주보다 조금 나은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 네. 오늘 시장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부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충현 위원님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분인데 너무 반갑게 네. 친합니까? 굉장히 제가 존경하죠. 친하다기보다. 알겠습니다. 네.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